웃는데? 최원주 씨는 그러면 운동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코어 부분을 가장 좀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코어 부분. 네, 그렇죠. 몸의 중심이니까. 지금 다 코어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복근 운동. 네. 자, 멋지다. 저 어려운 운동이 저렇게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팔다리가 얇고 그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온 전형적인 거미형 몸이었었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일단 가장 많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코어 운동을 또 틈틈이 열심히 했더니요. 장 건강도 튼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 좋은데 엉덩이로 걷기. 희준이 두 분이죠? 네. 희준이 이거였잖아. 그게 뭐였더라? 캔디? 캔디? 걷는 거. 아, 웃긴데 이거.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옆구리도 많이, 옆구리도 이렇게 비틀어주면 장도. 표정이 항상. 표정을 웃어야지 이렇게. 이거 그러면 저랑 한번 시합 한번 할까요? 그럴까? 네. 자, 빨리 와. 네, 자, 갈게요. 자, 시작. 아, 이거 20배 안 돼. 옆구리도 비틀어줘야 돼. 옆구리도 비틀어줘야 돼. 그래, 옆구리 실내 빠져. 이기겠다,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빨라? 야! 어우, 근육이 좀 터질 것 같아. 아니, 보니. 두 분이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운동인 거잖아요. 엄청 운동. 근육 보세요. 네, 막 이겨보겠다, 그냥. 이 악몽도. 웃기지 마. 네! 코어 근육과 장 건강이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면요. 네. 이 복부 주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를 지지하는 근육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장기로 혈액과 신경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배변 기능도 좋아지고 장 건강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